인테그레이티드 에너지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도소매 업종으로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지문인식 사업을 한다든지 또 반도체 부품도 하고 거기에다가 또 주유소도 인수하고 아무튼 이 회사를 본다면은 도대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종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 1분기에는 이제 다소 이제 조금 흑자가 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흑자 지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다소 좀, 내 기본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분석이 되지 않으냐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급등은 잠시 잠깐 나왔지만 어때요? 이내 주저앉아보면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 종목입니다. 좀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요런 종목 가격은 400원대 굉장히 싸죠. 여러분 싸면은 주식을 많이 살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잠시 잠깐 가볍기 때문에 잠시 잠깐에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여러분이 현혹될 수가 있는데요. 비싼 주식은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가치 있는 주식을 찾으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되겠고요. 인테그레이티드 에너지는 그런 좀 가치 있는 주식에서는 좀 다소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이런 것 부분 종목은 일단은 지금 잘 눌러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잠시 잠깐 짧은 반등 정도로만 여러분 보셔야 되겠고요. 근본적인 투자 대상으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나오시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시되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가치가 있고 근간이 있는 그런 종목을 찾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결코 만만치 않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수들의 방법과 그들의 성공담을 여러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 고수들을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자, 다음에서 부자아빠 주식학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카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아빠 주식학교에는 18만 명의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카페이죠. 자, 이곳에 오시면 전문가들의 그러한 시황과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그런 주식 강의들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공한 고수들의 그러한 생생한 경험담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담을 보시고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도 수익 낼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수들의 그러한 수익 난 계좌가 공개되는 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자빠 주식학교 회원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활용하시고요. 자료를 활용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